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시범리그 이제 16강 오른쪽 라인으로 왔습니다. 렌지, 샤오팽, 은유, 다양성, 롤마리오, 파토스, 이지스, 훈녀. 자, 여기서는 또 진짜 오랜만에 보는 유저들, 렌지님과 훈녀님이 또 있네요. 자, 첫 번째 매치는 이제 렌지님과 샤오팽님의 매치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경기 가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유저기 때문에, 아, 백원님도 요새 유튜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원이도, 자, 지금, 오늘 조금 한번 참여했다면, 정말, 그냥 시즌3 이어붙여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나, 상대하는 상대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분이 중국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디를 보고, 룰이 한글로 적어놨는데, 정말 굉장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한국 유저라고 합니다. 자, 아이디가 왜 샤오팽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2대 오카게와 지금은 마다라. 자, 6도선이 마다라를 골라주셨고요. 자, 렌지님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카드죠. 자, 이노와 오비토를 조합했습니다. 자. 자, 이노 인솔로 또 귀찮게 해주는 거 저거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굉장히 숨막히는 경기를 양쪽 모두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샤오팽. 자, 좋아요. 자, 이것이 말로 진정한 나루토 리그다. 자,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경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품격 리그였는데, 자, 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샤오팽. 자, 리더 체인지, 공중인술까지 좋습니다. 자. 자, 샤오팽. 아, 이거는 네.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은 캔슬 경직기를 노렸던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렌지 체력 많이 없습니다. 아무리 렌지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가열되기 힘들거든요. 예전에는 가열이, 진짜 정말 전자렌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진짜 순간적인 가열과 폭발력 있는 선수였지만, 지금 샤오팽. 자, 오늘 정말 우승 후보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샤오팽. 자, 카운터는 좋고요. 렌지. 자, 지금 원거리 플레이 해주면서 상당히 또 여유로운 모습. 자, 지금은 스틱 어택이었죠. 자, 다시 한번 튕겨내고 캐치하는 샤오팽. 자, 바꿔치기 없죠, 렌지. 이거는 몸을 살리는 게 맞습니다. 자, 아니면 먼저 따든지. 아, 그러나 여기서 가득 깨지면서 다시 달려드는 샤오팽. 들어가지 않았고요. 와, 렌지 정말 시커했을 겁니다. 자, 인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노 인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 일단 아까 그 오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공격 데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지고는 샤오팽. 자, 이노, 렌지. 자, 리치 면에서는 지금 샤오팽님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자, 렌지님은 약간 원거리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노 인술 자체도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노를 굳이 활용한다면, 그리고 리더 체인지 하면서 잡기를 써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노 또 잡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자, 이노 인술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렌지 지금은. 딱히 지금 여유 있는 경기도 아니지만요. 자, 샤오팽. 자, 이거는 한번 굉장히 좋았습니다, 렌지.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상대가 들어올 때 이쯤에서 대시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낚시 잡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런 과감한 플레이 판단 좋고요. 자,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 렌지 한번 뚫려냈습니다. 이거 가드까지. 데미지 많이 잃어요. 그러나, 자, 그러나 여기서 이노를 한번 때려 눕혔습니다. 자, 체력 차이 많이 나긴 하는데, 자,
글쎄요, 너무 체력 차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샤오팽님은 그래도 지금 렌지님이 이노 쓰는 플레이를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샤오팽님 아이템도 다 쓰고 굉장히 지금 아이템 활용도면 뭐 게임 활용도면 지금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한번 뚫리는 거 아픕니다. 자, 다시 한번 뚫리는데 샤오팽. 자, 지금 자, 이건 크죠. 지금 여기서 한번 따라오는데요. 잡기,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노 잡기가 좀 길긴 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자, 아프죠 렌지? 렌지 이거 뚫립니다! 렌지 뚫려요! 아, 여기서 페이크를 걸어봤지만, 아, 이렇게 해서 샤오팽이 오시마 다 찢어지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나루토 머티리그 시즌4 시범리그 샤오팽님 렌지님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뭐 렌지님이 제 생각에는 뭐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샤오팽님이 많이 잘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진짜 과거의 렌지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정도의 실력을 지금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유저들이 있다라는 거, 더욱이나 제가 모르시는 닉네임들로 이게 좀 더 대단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8강전 진출하고 있는 선수들 쉐이프, 뮤츠, 지크, 엔요, 샤오팽 제가 아는 유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다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유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니아, 유레카, 그리고 렌지 다 아는 유저들이거든요. 진짜 1부 리그에서 어느정도 활동했었던 유저들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PC 리그에서 지금 완벽하게 지금 새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매치는 은후님과 다양성님의 매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후님과 다양성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리고요. 자, 다양성님 저번주에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녹화 안 눌러진 부분은 뭐 트위치에서 다운받아서 이어붙이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전부 다 예토 전생 미나토를 지금 조합해줬는데요. 자, 그리고 서포터, 네. 자, 페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2대5 화기가 나오네요. 그쵸, 2대5 화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자, 캐릭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오차체가 아마 조금 더 빨강색 불꽃 그려진 캐릭터가 다양성님이고요. 자, 미나토 기준으로 좀 더 연한 빨강 미나토가 은우님입니다. 자, 망토색이 조금 다르죠. 자, 저 정도는 또 구분해야 또 여러분들 덕후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선한 날리는 은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정말 이번 경기도 숨이 막히는 그런 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우 한번 지금은 거리가 좀 멀었지만, 야, 그래도 역시 페인의 또 저 평타 모션이든 정말 저런 또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션이 있군요. 역시나 페인 좋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모든 유저들이 다 그냥 닉네임만 다르고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한 유저도 지금 공백이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요. 자, 은우 한번 들어갑니다. 자, 신라천정. 자, 다양성 막아냈고요. 자, 좋아요. 한번 타이밍 맞죠? 자, 평타 모션 다 넣어주고요. 자,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고 있는 다양성.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양쪽 모두 다 굉장한 치열한 지금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미나토전에서는 양쪽 모두 다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리더 체인지 하는 모습. 자, 카운트 좋아요, 은우. 한 번씩 양쪽 다, 자, 카운터가 한 번씩 나와주고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지금, 그리고 다양성님 정말 공격 정말 다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옆으로 피해주는 플레이 좋아요. 자, 굳이 뭐 가드나 바꿔치기 쓰지 않겠다, 현명한 판단이죠. 자, 피하는 것도 다양하게. 자, 이쯤 되면은 서로 미나토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어느 순간 그 헷갈림이 오거든요, 유저들도. 자, 잡기 좋습니다, 다양성. 자,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체력 차이 조금 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은우님은 빨리빨리 다양성이 눕혀야 됩니다. 저 정도 체력이면 그래도 바꿔치기 풀이면 아프거든요. 자, 여기서 나선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나옵니다, 은우. 자, 공주 플레이 좋고요, 은우. 자, 지금 체력 하나도 안 잃었기 때문에, 자, 공중에서 너무나도 바꿔치기 많이 쓰면 안되겠고요. 은우님이 더 바꿔치기 많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갈 거란 말이죠. 다양성이 아마 여기서 카운터를 한번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나오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네, 괜히 따라 들어가는 플레이를 해서, 자, 은우.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다양성 뚫리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나 뭐 체력적으로 많이 데미지를 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님도 지금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좀 데미지를 줘야 되겠죠. 자, 자신이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달긴 달거든요. 자, 나선아 지금 은우님 또 따라가다 걸릴 수 있었어요. 나선아는 뒤에서도 가끔 들어가는 그런 사기적인, 정말 작가가 너무나도 나선아는 좋아하는 그런 연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다양성! 여기서 정말 다양하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지금 이거 방금 모션은 정말 컸는데요. 자, 이 한 번으로 지금 은우님 약간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기세보다는 이제 자신감이 꺾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세는 뭐 지금도 안 좋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달려들어옵니다. 설마 이거 지금 킬각 보는 건가요, 다양성님? 자, 캐릭터 바꿔주고요, 이대옥하게. 자, 카운터까지 맞지 않았습니다. 자, 다양성. 카운터 좋아요, 은우. 여기서 뭐 수리검에 날리든 뭐든 지금 다 가야 됩니다. 상대 눕혀내야 돼요. 더 이상은 나대게끔 못해야 됩니다. 지금 체력 차이가 이제는 바꿔치기도 다양성님이 좋거든요. 자, 수리검 아프죠? 계속해서 수리검만 날려도 돼요, 지금은. 서포터! 그러나 은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다양성님한테 말렸어요. 이렇게까지 갔으면 안 됐는데, 자, 정말 조금 남은 체력으로 너무나도 많이 지금 체력을 잃었고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야, 이 선수들 매치는 진짜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 정말 무리해서 많이 진짜 무리하는 카운터도 아니고 적절한 카운터들을 양손도 모두 다 지금 정확히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카운터가 빈당하는 모션이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은우.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다양성. 자, 미나토전에서는 다양성님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나가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은우 킬각 나옵니다. 이거는, 자, 가드해야 됩니다. 지금은 수리검 날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절대 달려들면 안 됩니다, 은우. 여기서 한번 자신이 위험할 때 한번 공격을 더 퍼부어봤지만, 다양성 상대가 달려드는 걸 정확히 캐치했죠. 자, 이렇게 해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시범리그 16강 여섯 번째 매치, 다양성님을, 은우님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진짜 유저 한 분 한 분 다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우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번 주 리그 때도 다양성님이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리그까지 또 8강전 또 렌지님을 꺾은 샤오팽님과의 매치에서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매치는 롤마리오님과 파토스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매치는 자 시범리그였지만 어떻게 보면 전대 우승자 파토스님. 자,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보는 또 랭크 23의 롤마리오. 와, 이것도 이번 경기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전대 우승자라 할지라도 또 강하신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단판전 경기 갑니다. 지금 뭐 물갈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네, 벌써 파토스님 우승한지 지금 일주일 만에 물갈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 아직도 살아 숨쉬는 화석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저도 기분 나빠요. 장난친 겁니다. 자, 파토스는 자 성인 사스케 지금 보면은 우타카타. 우타카타도 장기전까지 간다면 진짜 상대 보글보글 저거 보기 힘들거든요. 버블버블 굉장히 또 귀찮은 또 서포터입니다. 리더 체인지 하면서 또 캐릭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롤마리오님은 가이아 지금 롱리를 조합했습니다. 저 조합 자체가 각성을 가게 된다면 상당히 또 강력한 그런 조합이죠. 그리고 평타 모션에서도 상당히 세고요. 자, 그러나 파토스 자 지금은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지금 네, 사스케 모션을 깔아두고 서포터로 리더 체인지를 해주는 모습 상당히 까다롭죠. 저러면 달려들지도 못하거든요. 완벽하게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놓고 공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토스. 자, 역시나 전대 우승자답게 상당히 지금 강력하고 네 아주 냉정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그냥 맞아주겠다는 거죠. 바꿔치기 하나 쓰는 게 더 손해라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흥분해서 바꿔치기 쓰는 게 더 손해거든요. 자, 그러나 롤마리오 자 짜잘하게는 데미지 지금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각성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각성을 노렸겠지요. 자, 지금은 서포터도 조심해야 됩니다. 야, 지금은 각성한 상대한테 오히려 지금 역으로 화두는. 자, 그러나 여기서 나옵니다. 밤가이. 자, 그리고 맵이 번지 맵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파토스 이번 한 번은 자 굉장히 위기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아, 저 그러나 버블버블. 야, 여기서 우타카타 서포터가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가이로 지금 각성 안 끝낸 거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가이 각성 끝내게 된다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자, 게임에서 죽진 않아요. 각성이 끝나도 잠시의 그런 또 경직이 있죠. 자, 한 번의 각성으로 상당히 많이 따라온 롤마리오. 자, 공중평타까지 이거 파토스 다 맞을 수밖에 다시 한번 여기서 진정한 인술은 채술이다. 채술은 인술을 이긴다. 정말 못하는 유저가 한 명도 없는 나루토 멀티리그 그냥 시범리그일 뿐인데 전대 우승자가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위 잘 봤고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그러나 채술로는 좋지만 게임에서는 뭐 여기서는 롱리 가이가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롤마리오님이 아 여기서 파토스 아 롤마리오가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구나 한번 끊어줘야겠다. 오히려 상대가 달려들 걸 알고 화두는 끊어준 모습 좋습니다. 자, 그러나 꾸준한 롱리 가이의 연계 조합. 자, 달려든 롤마리오. 자, 생각보다 초반만큼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거든요. 파토스 카운터까지 실수하는 모습. 그리고 어느 한 면이 지금 깨져 있습니다. 저 왼쪽 끝에면 조심해야 됩니다. 번지되면 체력 많이 달아요. 자, 서포터가 몸을 희생한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고요. 저기서 파토스 다시 한번 상대에게 아 눈물 나는 두 명의
바가지 머리들. 자, 다시 한번 격차 보여주는 바토스. 노력은 재능을 이길 수 없다. 진정한 또 재능 유저 아니겠습니까, 파토스? 농리 가위가 약한 것도 아니지만요. 자, 다시 한번 각성! 이번 각성만큼 막으려고 지금은 근접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파토스. 절대 안 놓을 겁니다. 지금 괜히 각성 가는 모션을 보여줘서 상대가 오히려 압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드 깨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롤마리오. 지금은 가위 제대로 보죠, 지금. 야, 우타카 이동까지. 아, 그러나!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어떻게든 끝내야 됩니다. 자, 오히려 근데 롤마리오님이 되게 많이 맞고 있어서. 자, 롱니 다이나마 엔트리. 자, 아 진짜, 아 여기서 무너지고 마네요. 야, 근데 파토스님이 지금은 사실상 사스케로 이겼다 보기에는 우타카타를 너무나도 잘 써주네요, 진짜로. 야, 인술이나 뭐 서포트나 너무나도 적절한 배치. 우타카타를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잘 쓰는 유저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 선수 정말 설계카타 좋습니다. 롤마리오님이 각성가서 계속해서 떠있는 버블버블 때문에 공격을 제대로 못 갔거든요. 기다려도 떠있습니다. 아, 파토스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타카타가 사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지금 인수를 발동해주면서 너무나도 상대를 압박적인 모습을 잘 넣어줬습니다. 역시나 전대 우승자답고요. 자, 그래도 롤마리오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16강 매치 이지스님과 훈녀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시범리그 마지막 16강 매치입니다. 아, 이지스님과 훈녀. 아, 훈녀님은 소개를 안하고 갈 수가 없죠. 자, 오늘 리그 진짜 전설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지금 볼 수 있는 유저들이죠. 그러나 현역이기도 합니다. 로니아 무너졌습니다. 유레카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었던 렌지님도 16강 마무리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 진짜 살아있는 화석의 마지막이죠, 훈녀. 과연 오늘 여기서 다 쓰러진 유저들 앞에서 마지막 16강전 8강전을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또 이지스님의 랭크가 20이기 때문에 훈녀 뭐 비록 지금 뭐 랭크 1로 적혀있지만 전 대회 또 경력이 있고요. 오늘 또 나루토를 샀다고 합니다. 과연 예전에 훈녀의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경기 너무나도 재밌는 게 로니안이 못해서 지긴 했어요. 그러나 유레카니 렌진이 못해서 진 거 아니거든요. 벤치에 있는 신세대들 흔들흔들. 자, 과연 훈녀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로니안이 못했습니다. 예, 네, 인정합니다. 자, 훈녀는 질게만 해요. 방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멘트들 여러분 다 못 들으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훈녀. 자, 기린 사스케. 아니죠. 네, 뇌절 치돌이 사스케 그리고 야마토를 조합했습니다. 자, 이지스님이 이타치에. 자, 그리고 시스이. 그러나 훈녀님 생각해보면 어린 캐릭터들 참 잘했거든요. 자, 특히나 또 네, 치돌이 사스케 같은 경우에는 일가견이 있었던 선수기 때문에. 자, 기대가 되고요. 자, 야마토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이번 리그에서. 자, 그러나 이지스 완벽하게 짜여진. 네, 데미지 많이 달았죠. 자, 훈녀. 자, 또 야마토의 유일하게 또 좋은 또 인술이죠. 아, 스틱어택이죠. 저거만큼은 또 아프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딸꾹질 야마토로 보니까 딸꾹질 나오네요. 야마토 자체는 그러나 좋은 캐릭터는 아니죠.
평타 모션에서는 괜히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러나 훈녀 오늘만큼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 상대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왔던 나는 부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리그거든요. 자 이지스 그러나 여기서 네 한방 먹었습니다. 아 각성 들어가죠. 이거는 무조건 시세이 각성. 그렇죠, 이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티모이 아 들어가지 않죠. 저 진짜 바느질 자체가 바꿔치기를 쓰면은 바꿔치기 써도 계속해서 걸리고요. 저 뭐 가드하자니 가드가 부서지는 진짜 시세이 각성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타치만큼은 시세이 각성보다는 못하죠. 예. 진짜 각성만큼은 이타치도 시세이 각성 이길 수 없습니다. 자 화둔 피해주고요. 이지스님도 움직임이 좋아서 자 가드클래시 써봤으나 카운터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1라운드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지스님 여유롭죠 지금은. 자 화둔 아우 날카로웠지만 지금 가드 잘했고요 훈녀. 자 여기서 가드 클래시 아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다들 나루토를 하고 계셨습니까? 진짜 이거는 그전 유저들이 못해서 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다시 게임 산 거 치고는 훈련이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아 여기서 그러나 다시 한번 몸이 불타지만 훈련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모든 걸 다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야마토는 옳지 못했습니다. 단판전에 야마토는 정말 그냥 야렉이거든요. 가볍게 피해주는 이지스. 아 그러나 찍었대. 어 여기서 야마토가 와 방금 정말 야마토 사고 칠 뻔했습니다. 아 그러나 번지당하진 않았고요. 자 군요 체력이 없어요. 아 좋지 못하는데요. 아 마무리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지스님께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시범리그 훈녀님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지금까지 올라갔던 유저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뭐 렌즈님이나 로니아님 그리고 훈녀님 유레카님 떨어지긴 했지만 정말 잘해서 떨어진 겁니다. 예. 훈녀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8강전 경기 정말 치열한 경기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다음 매치는 쉐이프니까 뮤치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